시장에서 전기차 테슬라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은 직후 불에 탔습니다. SBS 특 블랙박스로 본 세상인가요? 거기서 촬영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테슬라 화재 사고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삼각대 두 대. SBS PD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이 조금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날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또는 차량 결함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차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사고 난 차량과 같은 차량입니다. 일반 차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벽에다가 박아서 화재가 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든 전기차가 화재가 날수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화재가 날수 있는데, 그나마 테슬라가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셀에 한 박스에 444개가 들어가는데, 이 박스를 우선 지그재그로 나서 그 안에 절연제를 놓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배터리를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1차로 지그재그로 놓으면서 꽉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2차로 쉘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차 밑에다가 특수 보강된 어떤 그 플레이트 위에 14개에서 17개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시 삼중으로 다시 티타늄으로 다시 감싸고, 그 바닥에 알루미늄 패널을 다시 깔아서 어떤 차보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쓴게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등급도 유일하게 미국에서 받은 안전등급이 1등급 받은 SUV가 테슬라 모델 X이고, 그래서 불이 나는 거는 진짜 특별한 상황에서 불이 나는데,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차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뉴스 같은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 테슬라 미국에서만 테슬라 관련 화재 사건이 127건 정도 나왔다고 네. 하던데, 그런데 그거 좀 불안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아쉬운 감정 같은 거 없으신지 이게. 그런 부분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사고가 났을 때 엄청 크게 났거든요. 그런데 뭐 불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차량 자체는 뭐 휘발유 차가 오히려 더 불이 많이 나죠. 대수 대비 그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그 대수 전체 팔린 대수에서 운행하는 대수에서 몇 대가 불이 났다라는 통계와 휘발유 차 전체 팔린 거에서 몇 대가 불이 난다라는 통계가 없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비교라는 게 조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퍼센트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테슬라를 좋아하시네요. 네.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듣고 얘기도 듣고 싶은 게, 네. 이번 사고 관련해서 막 문이 안 열리고, 네. 전기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또 특수 조약이 불이 잘안 꺼졌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네네.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어떤 차든지 불이 휘발유 내연차든지 뭐 저희 전기차든지 모든 차든 다 불이 날수 있어요. 불이 날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탈출을 못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오히려 소방관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차라리 오자마자 유리창을 왜안 깼을까? 왜 문을 뜯느라고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우선 안 열리면 바로 그냥 유리창부터 깨고 산소호흡기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을 뜯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현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운전사가 탈출을 했으면 그 문으로 다시 연 상태에서 이
구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운전자라면 사고가 났는데 뒷좌석에 만약에 가족이 정신을 잃었거나 친구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면 앞 이게 전기가 다 셧다운된 상태라도 문 앞쪽 옆이 보조석과 운전석은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열고 사람을 먼저 구조하지 않나. 그게 정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일단은 그러면 전기가 아예 끊어지면은 네. 아예 락다운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벽돌처럼 완전히 아무 작동을 안 하죠. 그 상황에서는 이 운전석과 보조석 문은 레버를 당겨서 기계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아, 이 X 모델. 네, X 모델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3에는 있는데 S나 X는 없다고 하던데. 네, 네. 저도 그 3에는 완전 물리적으로 따로 버튼이 있어서 그래서 3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고 매뉴얼 상에서 쭉 훑어보니까 완전 셧다운이 되더라도 기계식으로 같이 레버가 통합돼서 열리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네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네. 이번 경우가 좀 악재가 겹친 경우라고 많이 들려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얘기하는데 이게 좀 그런 말씀을 죄송한데 사실 본인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 거는 좀 불안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모든 차량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어떤 차를 내연기관 차든 어떤 차를 사든지 간에 안에 뭐 유리를 깰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뭐 사놓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뭐 소화기를 차 안에 넣어놓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어 들어가서 트렁크도 열 수 있고 완전 셧다운된 상태에서 안쪽에 스피커를 뒷문 같은 경우에도 찌그러지지 우그러지지만 않으면 그 스피커 부분을 탈착을 하고 이 라인을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탈출 방법이 세 개나 있어요. 이 문 열 수 있고 뒷문 열 수 있고 트렁크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불안하거나 아쉬운 것 네네. 화재에 관해서도요? 화재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불안하죠. 아무래도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전소가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불안하죠. 그래도 뭐 테슬라의 항상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불안함이 줄고 있습니다. 뭐 이번 사고 얘기 좀 하자면 이번 사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테슬라 오너가 보시기에 같은 차를 운전하는 오너가 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발레 파킹 모드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는 왜냐하면 차가 일반 휘발유 차와 너무 다르게 엑셀이 조금만 밟아도 차가 급가속을 해요. 네, 너무나 힘이 좋아서 제로백이 뭐 3초기 때문에 그냥 슈퍼카보다 더 일반적인 슈퍼카만큼 빠르기 때문에 꼭 밟아버리면 완전 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뭐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할 때는 제가 키를 맡기지 않고 그냥 발레 파킹 모드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해요. 그러면 이 차가 일반인들이 몰 때 휘발유 차와 똑같은 성능을 내도록 다운시켜요, 기능을. 그래서 엑셀을 밟아도 천천히 올라가고 100km까지 밖에 최고속도 주행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이 차를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달라고 맡길 때는 항상 그 모드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컷 잘 운전을 하고 와서 지하주차장에서 뭔가 급발진이 났다 그럴 때는 물론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CCTV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해서 급발진의 무게를 실지 않는 이유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급발진 사고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 차를 사기 전에 급발진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했어요. 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본 결과 이거는 사용자 과실이다 라고 했는 게 이 엑셀에 두 가지 센서를 동시에 달아놔서 그래서 두 가지 센서가 동시에 고장 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로그북에 기록을 하고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팅을 하고요. 혹시나 나가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무조건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차이기 때문에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차량 사고에 있어서.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면 그거는 차량 과실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네. 그냥 운전하기 어려운 차이죠. 일반인들이 이 차를 안 모르는 사람들이 울컥할 때 실수로라도 엑셀을 잠깐 딱 밟아버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지압 주차장에 턱이 있거나 이럴 때 운전 실수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배터리가 네.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차량 화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가 손상이 되면 모든 전기차는 화재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일반 소화기로 끄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국가적으로 어떤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반 소화기로는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차 안에 저희 그 차량 매뉴얼을 오늘 봤는데 일반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압 배터리에 의해서 발생된 거에는 소용이 없다. 작은 사고에서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이 좀 준비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사고가 났을 때 전기차 사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소방관들이 소방서에서 구출을 하러 올 때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기 나오는 게 내연 차량이요 일반 차량이었으면은 네. 사실 그냥 정상으로도 끝났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네. 이 테슬라에 너무 까는 게 아니라 네. 이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요. 전기차 배터리 이제 화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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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든 휘발유 차도 박으면은 뭐 기름이 새서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 사고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매뉴얼상에 일반 소화기는 쓸 수 없다가 명시가 돼 있다는. 네. 근데 특수 소화기는 준비가 안 돼서 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특수 소화기로는 그거를 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도 높고 이래서 그 부분이 개인이 특수 소화기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보면 무섭진 않으셨어요? 저는 같은 차량이라면 살짝 불안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났구나. 어떻게 저렇게 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데 이거를 운전자가 너무 몸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몸이 경직돼서 놀라서 발에서 힘이 더 들어갔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운이 안 좋은 케이스가 뭐로 이제 하나하나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발레 파킹 모드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제어를 안 해서 그래서 이 차를 안 몰아본 사람에게 차를 맡기게 될 때 자기가 몰던 세팅 그대로 줬다라는 거 차량 세팅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급가속 모드로 세팅을 해놨다면 더더욱 더 그런 문제가 심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뭐 그런 주의점을 충분히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자에게 이 차는 정말 밟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박았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꺼지게 됐다라는 점. 그 부분도 이 앞쪽에 12V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 이상이 생겨서 꺼지게 됐다는 점. 그리고
문을 물리적으로 열었을 때 열리는데 아마 문이 만약에 이 앞쪽 문까지 다 우그러져서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창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창문으로라도 그 사람을 다시 들어가서 뭐 구하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불이 적을 때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점. 아니면 뭐 뒤로 만약에 운전 그러니까 그 대리기사가 차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운전자였다면 뒤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 뭐 이 윙도어를 수동으로라도 열든지 트렁크로 열어서 그쪽으로 사람을 탈출을 시켰을 텐데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계속 겹쳤던 것 같아요. 이거 밖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 만약에 네. 진짜 낫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유리를 깨야죠. 급한 경우는. 그냥 제일 심플한 게 네, 유리 깨버리면 끝이죠. 네. 네, 유리 깨면 끝이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으로 이 유리를 당겨서 문을 비틀어서 유리를 비튼 다음에 이 안쪽에 수동 레버를 열어 제끼면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급한 상황에서는 유리를 깨는 게 제일 빠르죠. 유리 깨고 산소호흡기라도 먼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둘 다 테슬라 오너들 계시죠? 네네. 이번 사고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문이 열리네요? 아 이거 자동으로 제가 센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네. 안전운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분은 되게 안타깝다. 굉장히 그 유능한 분이시던데 그런 분이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다. 혹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시간 되시면 제 차 타고 제가 가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네. 타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그런 인터뷰를 따려고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 만족하지만 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런 락다운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는 방법과 네. 전기차 상태의 불을 화재를 함부로 끌 수 없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감정이 있다,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한다라고 그런 멘트를 네. 따고 싶어서 왔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물에 차가 빠졌는데 바로 탈출을 못했다. 그래서 불안한가? 이런 질문과 비슷하거든요. 물에 빠지면 압력 때문에 당연히 탈출이 안 되고 그래서 물이 다 찬 다음에 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량이 사고가 나서 불이 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얼마나 한국에 많은 전기차가 돌아다닙니까? 테슬라뿐 아니라 모두가 다 불이 나고 충전하다가도 불이 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매뉴얼을 더 소개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물에 빠졌는데 탈출 안 하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 안 하는데요 저는. 네. 왜냐하면 급발진한다. 급발진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급발진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급발진은 아닐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났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그냥 탈출하는 방법은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나 있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사용해서 빨리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을 끄든지 아니면 뭐 유리라도 차 안에 있는 뭐 핸드폰이 부서지더라도 때려서 유리를 깨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우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불안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매뉴얼적으로 뭔가 조금 개선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전기차 오너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긴급 대피사항이나 자기 차량의 어떤 대피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네. 뭐 이 차량이 전기가 나가서 락다운이 되거나 네. 그 다음에 전기 차량이 불이 났을 때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전기차에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 분들이 문을 뭐 뜯거나 할 때 그게 나중에 뭐 소송으로 이어져서 혹시나 뭐 이게 뭐 소방관 분들한테 해가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유리를 바로 깨지 않았는가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쪽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라도 소방관이 구조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빨리 마음껏 인명 구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말씀도 부탁드려도 돼요. 뭔가 개선해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락다운이나 화재 문제에 대해서 뭔가 네. 법적으로 개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이죠? 시동이 꺼졌을 때 네. 락다운이었을 때 밖에서 안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걸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네. 그런 걸 좀 더 전파하거나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네. 지금 이 특수소방이라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네. 이번에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널리 뭐 퍼져가지고 네. 법적 대서나 어떻게 뭐 네. 의무적으로 통합이 설치한다던가 네. 그래서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문제인 거죠. 사실 저는 그걸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안전성이 더 좋은데 네. 근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그런 네. 거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회사 자체에서 어차피 뭐 차량 회사에서 불이 나거나 이런 굉장히 데미지 주식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쪽으로 데미지를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 회사에서 개인 판매하는 이제 그 소비자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탈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불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은 특수 소화기나 어떤 그런 특수한 소화 방법이나 이런 뭐 조금 더 일반 소형 소화기로는 불을 절대 끌 수가 없으니까 빨리 대피를 하고 소방서에서 이제 와서 이제 강력한 어떤 물 분사를 해서 완전히 끄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특수한 소화기들을 소방서에서 따로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소방법을 약간 개정을 해서 뭐 조금 비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진짜 갈고 말 차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아질 때 말할 수 있는 게 충전소 같은 거 말고. 전기차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특히 없어요. 없고 차량 보조금이나 어떤 그런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늘려서 그래서. 어차피 환경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전기차들 일조를 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처럼 더 많이 지원을 조금 해주면 오히려 전기차 보급률도 더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인식도 좀 사라지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 한번 타본 사람은 절대 내연차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전기차 오너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년 3개월 됐습니다. 네. 진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분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은 100% 만족하는데 급할 때 뭐 장거리로 서울을 갔다가 와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충전 스케줄에 따라서 제 몸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전기차 효율이 한 800km 정도만 되면 800km에서 1000km만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센터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 뭐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차량 판매량에 비해서 AS 센터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각 대도시마다 하나씩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또 직영점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품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싸요. 아, 싸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 정말 외국 그 미국과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요. 환율에 따라 약간 달라지지만 그래서 부품 가격은 정말 싸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네. 얘기 많이 했죠. 네네.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으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네. 이제 좀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네네. 10km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저 정도 거리면 한 거의 80m 되거든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끝까지 저차 때문에 끝까지 안 밟았는데도 지금 몇 초 만에 지금 바로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차량 가속도 때문에 사람의 몸이 이제 뒤로 제껴지면서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방금 그럼 엑셀은 어떻게 밟으신 거예요? 앉아서 엑셀은 풀 스로틀로 다 열어서 그냥 최대로 밟은 겁니다. 끝까지. 와, 이렇게 지금 극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열심히. 네. 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네. 한 번만 더 차들 빠지면. 네. 다시 한번 욕 밟아볼게요. 아, 저 여기 말고 여기.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가서 밟을게요. 안전한 데서 하는 게 좋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00km 도달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와, 준비하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얘기 설명 다 해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차를 안 몰아본 사람들이 밟으면은 거의 그냥 패닉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냥 주변 한 바퀴 한번 네. 돌아볼게요. 와, 차 엄청나다. 자,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난 차와 동일한 차량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일반 차량과는 달리 모니터를 사용해 차량을 조작합니다. 자, 이제 차량의 가속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자 순식간에 급가속하는 차량. 오, 사람이 뒤로 밀릴 정도네요. 일반 차량 여기까지가 100km. 상승하네요. 네. 꼭 밟아버리면 완전 가속을 되거든요. 네. 차를 안 모르는 사람들이 울컥할 때 실수로라도 엑셀을 잠깐 딱 밟아버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 차량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엔진이 없죠. 동력이 되는 전기 배터리는 차량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가 운전자가 제대로 조치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된 운전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의 어떤 인증 절차